범이야, 정삼각형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? 네. 그래, 보자. 정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볼까요? 이러는데, 일단은 정사각형의 색종이를 접어. 접으면 가운데 손이 이렇게 하나 생겼거든. 접었다 펴야 돼. 손이 이렇게 하나 생겨. 그러면은 요 부분을 접어서, 요 부분 접어서, 접어가지고 요 끝이 이렇게 오도록, 요 끝이 오도록 이렇게 딱 그냥 접으면 요 부분이 이렇게 딱올 거야, 여기에. 여기서. 에? 그 다음에 요게 점을 딱 찍어놓고 끝난 거지. 사실은 그렇게 찍어놓고, 그 다음 여기서도 한번더 확인하는 건데,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 접어가지고 요게 요 끝이 딱 오도록 이렇게 요딱 되도록 이렇게, 어? 딱 접으면, 요렇게 딱 그어보면, 이 변 길이와, 여기서 접은 거니까, 이거하고 이거 같잖아. 그래서 이세 변의 길이가 같아. 자,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를 잡아가지고, 세 변을 이렇게, 세 마리, 버드. 세 변을 이렇게 싸게 해가지고, 변 길이 같은가를 확인해야 될 건데, 그거는 뭐 수학적인 부분이 아니니까. 여기서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. 이거와, 오, 부연계, 환하게, 이거 뭐라나. 환하게 되지.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. 오, 대단하다. 그 다음에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. 이게 뭐라고? 정삼각형이라고.